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그루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이 무엇인지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류혜진 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혜진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범죄를 일컫는 말인가요? 아, 네. 그 온라인 그루밍은 이제 SNS 혹은 채팅, 게임 이런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서요. 그 아동 청소년들과 이 가해자들이 친분을 쌓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그 성적 대화를 하거나 혹은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이런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게끔 유인 권유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특징이요. 이제 그루밍이 길들이기라는 뜻인데요. 예, 예. 이 범죄 형태가 강제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범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이게 설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범죄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상의 소통 공간이 발달함에 따라서 네, 불특정 다수의 그런 익명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립된 청소년들이 이런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저 온라인 그루밍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예. 보통 이제 이 범죄자들이요. 그 채팅 어플, 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플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네, 네, 접근해가지고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나 가족 관계, 뭐 친구 관계 이런 그런 어려움 등이 있는 피해자들의 고민을 막 들어줘요. 그래서 이 고민을 들어주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그 청소년들이 아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그런 익명의 사람한테 큰 친밀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범죄자들에게 그냥 이제 자기를 도와주고 지지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 가족관계 뭐 이런 개인정보들을 다 노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질문을 좀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요. 예. 팀장님, 여섯 번째 질문을 좀 가볼게요. 아, 네네.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은, 그루밍, 예.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온라인 그루밍으로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아, 나 일단은요, 이게 피해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이 이게 피해가 아니고 자기는 그냥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해 발견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피해가 발견된 이후에는 범죄자들의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피해가 발견된 이후도 계속 사진을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응하지 않게끔 주변에서 계속 이제 차단할 수 있게끔 그동안 받았던 협박 문자나 그런 어떤 사진들을 다 증거 자료로 준비한다면요. 바로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고요. 신고한 이후에는 그런 저희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센터를 통해서 이 신고에 대한 도움과 그다음에 피해 회복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센터 이곳이 어떤 기관입니까? 예, 저희 센터는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상담부터 시작해서요 피해 회복 지원까지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요 피해자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치료비 지원, 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업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상담 지원은 사건 접수와 함께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정서적 지지를 하는 지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루밍 성범죄로 인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피해 영상물들이 유포된 경우에 저희가 그 유포된 플랫폼별로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삭제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포된 영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더라도 혹시 유포되었을지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두려워서 망설여지는 그런 분들께 저희가 경찰서로 같이 동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고소장이나 이런 서류 작성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의료비, 전문가 심리 상담비 등도 직접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이렇게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 무용, 미술, 숲,
연극, 영화, 자기 방어 이렇게 7가지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피해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가 아주 열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이 예. 그루밍 범죄라는 게 사실 그 굉장히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에 따른 권력 관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권력 관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서 정말 어떤 정서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절대 비난하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지금 온라인 공간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그런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보호자분들께서는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럴 수 있지 이러면서 패닉에 빠지거나 자녀를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가장 너의 편이다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네, 저희가 032-517-5170입니다. 아, 번호도 번호가 쉽게 쉽네요.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0302. 032-517-5170입니다. 예, 517-5170. 네네. 이쪽으로 상담 받으실 분들 꼭 전화하시면은 우리 류혜진 팀장님이 바로 여보세요? 이렇게 네. 받으시니까 예, 상담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류혜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